동서남북 사구통에 곡괭이로다가 한 번씩 찍어요, 땅을. 곡괭이를 들어서 폐광이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서 그 목표도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월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매매가 빨리 됐으면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난국을 뚫고 나가기 위한 건데, 이왕이면 매매가 빨리 되게 하는 건데,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내가 어떠한 것을 오픈을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무당들하고 상담을 통해라. 오픈하는 사람의 운기와 문서 서류에 운이 들어왔냐, 사업자를 내니까. 그래서 자기의 운을 보는 거고, 올해 운이 좋다고 무조건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의 운까지 읽어서 연결이 되게 보는 게 기본이고, 그런 걸 무시한 상태에서 이제 어려움이 처해진 거야. 빨리 아니라고 생각할 때 접어야 되잖아. 방법은 접기만 하는 거냐, 아니면 접기 위한 과정에서 그래도 장사를 하면서 접느냐. 이것도 중요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매매를 하려면 매매가 안 되겠죠. 그래도 장사를 하는데 마이너스 나면서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문만 열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손님도 조금은 왕래가 늘어야 되고, 그렇게 장사가 되는 가게가 손님은 있으니까 매매가 되는 거죠. 영업에 손님이 딱 끊겼을 때한번 정도 들여다보는 건 상문을 타고 있나. 내가 문전, 사업장의 문전에 입구에 뭐 무엇이 끼어 있나, 부정한 기운이 있나, 그거를 한번 쳐내는 거. 어떻게 쳐내냐? 고춧가루, 소금, 그리고 입구에 양쪽에 안 보이게 살짝 담아서 놓는 방법, 상문이 들었을 때는 연기를 피우는 훈증법도 있고, 고춧가루 국물로 쳐내는 게 있고, 청국장을 끓여서 냄새가 배이게 저녁 타임에 영업 끝나고 해서 만부정을 한번 쳐내서 영업을 재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가게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스타트는 과도한 빚을 내거나 계획이 서툴렀을 때에 지금 결과론이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나마 살아나는 경우는 기약 없는 매매를 땡겨와야 되잖아. 운기를. 기약이 없어. 원래 내 팔자에, 내 운에, 신축년에는 매매라는 운기가 없는데 강제로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업장의 양쪽 동서남북 사구통에 곡괭이로다가 한 번씩 찍어요, 땅을. 곡괭이를 들어서 폐광이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탁 찍, 세번 찍는 흉내를 내, 이렇게. 그 진짜 내리찍어갖고 또 인테리어 작살내지 말고. 동서남북 내구통이를. 그 의미는 내가 이제 여기를 문을 닫을 거다. 터신한테 고하는 거야. 나는 이제 떠날 거니까 살 길을 열어주셔.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서 가위를 훔쳐갖고 오지. 그래서 가위를 거꾸로 걸어놓는 거야. 손잡이가 위로 가게. 그렇게 해서 현관문 위에 안 보이게 위에다 딱 걸어놓는 거. 그건 되게 쉬워. 세 번째는 그 집에 칼을 훔쳐갖고 와야 돼. 잘 되는 집에. 그럼 주방을 몰래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게 말고, 조만한 과도라도 괜찮아. 왜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 가끔은 칼좀 갖다 대서 뭐 썰거나 하는 그런 즉석 요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이거는 위험 부담이 있어.
잘못 걸리면 이게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요령껏 좀 해. 그 걸려갖고 눈꽃이 시켰어요.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칼을 훔치는 경우는 인연을 끝내잖아. 터에 있는 터신과 나의 인연이 끊어지게끔 새로운 터신의 주인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니. 그래서 칼을 훔쳐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장사 잘 되는 집에 숟가락, 젓가락, 손님 이렇게 탁자에 세팅되어 있잖아. 네. 그 대놓고 갔다가 훔치다가 또 걸려갖고 절 또 걸리지 말고 좀 말 들어. 네. 그리고 좀 양심에 찔리면 탁자에 돈 5천 원이라도 중고니까 놓고 오는 센스. 네. 숟가락, 젓가락 식당에서 안 보이게 갖고 오는 이유는 제가 밥 숟가락이 부족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터신한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갖고 오는 의미야. 그렇다고 그 집 망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그렇게 하는 비방이 있습니다. 가게를 보러 와야 뭐 확률이 있잖아. 네. 그럴 때는 그 카운터에 소금 반지를 하나 갖다 놓고 뽀얗게 천일염 굵은 거를 수북히 담아서 단지 또 무식하게 이딴만한 거 갖다 놓지 말고 김치 또 요만한 단지 해서 소금이 위로 수북 올라오게 담아서 카운터 금고 옆에 놓고 마음으로 빌어요. 그냥 놓는 것만으로도 비방이야. 그렇게 하고 주방에 요리를 하는 곳 있죠? 네. 이거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주방에는 이제 조항도 앉아 계시니까 거기다도 하나 갖다 놓고 네. 요런 거는 이제 요식업에 관련된 거고 요식업이 아니라 일반 미용실 이런 것들도 소금 단지는 똑같이 활용을 하시고 고춧가루 소금 같이 놓는 거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말발굽이 있어요. 이거는 업종을 다 통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방이다. 그러니까 말발굽이 기념품 가게에 팔아. 그러니까 말발굽 하나를 사다가 문 정문 현관문 우리 그 가게 사무실 매장 위에다가 걸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게 미니 지게 있잖아. 네. 진짜 지게 갖다 놓지 말고 미니 요만한 거 외에 이제 기념품 인사동 이런 데 가면 팔아. 네. 그거 이제 모양으로 걸어 놓고. 아니면 복조리를 걸어놔도 되고 그 손님이 일단 들어오게끔도 하면서 매매가 운기를 바꿔주는 역할이야. 그 복조리 있잖아. 그 복조리나 지게 위에다가 안에 공간이 있잖아. 걔네들 공간. 그 안에다가 쌀을 담아놔도 되고 콩을 담아놔도 되고 찹쌀을 담아놔도 되고 소금을 담아도 돼. 그런 비법이 있다. 경제는 하반기부터 2020년도 상반기가 되면서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하반기를 내다보고 상반기에 나름의 노력의 밑바닥을 깔자. 열심히 살자. 힘내세요, 여러분. 많은 기도로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드릴 테니 우리 함께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